바디샵은 제가 학교 저도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네. 마케팅 할 때 사례를 그쵸. 많이 봤었는데 그 화장품을 할 때 그 네. 인체 무해성을 이제 그렇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토끼 눈에 뭐 화장품 바르고 뭐 그렇게 좀 잔혹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네. 몰랐는데 아, 그 이렇게 이제 그 바디샵이라는 이제 성공 모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많은 뭐 우리나라 기업 포함해서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바디샵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네. 그 동물 실험 금지돼 있어요. 화장품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생산되는 거는 다 그런 그게 없다고 보면 돼요. 다 바디샵이네요. 그럼. 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화장품법이 네.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리나라 네. 화장품들이 네. 세계에서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해외에서는 네. 동물 실험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어떤 이슈냐 제가 네. 가서 물어봤더니 네. 예를 들어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네. 물건들이잖아요. 네. 화장품 그쵸, 같은 그쵸. 경우는. 근데 동물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라는 게 증빙이 안 되면 네. 그걸 인권 침해라고 보는 인식이 커요. 인권하고 또 그렇죠. 되시구나. 그래서 그런 시각을 듣고 어떤 그런 로직들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것도 네.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속 가능 경영 또 밀도 있는 삶이라는 인문학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각 자체가 네. 너무 한쪽에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 네.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대신에 그건 그중에서 나의 가치에 맞게 이걸 난 선택할 거야 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이걸 했는데 남이 이걸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가 잘못됐고 그쵸, 네, 이걸 그쵸. 욕해. 막. 네, 그쵸, 그쵸.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경험과 다양성이 계속 쌓이고 실행이 되다 보면 네. 뭐가 나타나냐면 네. 그중에서 성과나 효과가 좋은 게 합의점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다양한 것들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시도할 엄두를 못 내. 네. 왜냐하면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 눈치 보이고 내가 네, 저거 그렇죠. 하면 저 사람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저는 오픈마인드가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존재하고 저런 것도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동물 실험 반대 이런 것도 네. 저건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아 네. 저런 시각도 있을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네. 하지만 나는 이걸 선택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접근.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면 기업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데는 정말 안전하게 동물 실험해서 그쵸, 이건 네. 정말 퍼펙트하게 네. 인체에 무해. 그쵸. 이걸 탁 할 수도 있고 자랑스럽게. 그렇죠. 근데 어떤 기업은 아 우리는 저런 선택이 아니야. 그쵸. 우리는 정말 동물 실험 안 하고 네. 정말 자연 친화적인 걸로 할 거야. 네. 딱 이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중간 노선을 걷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네. 그런 화장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그 컨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럽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좀 다양성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지속 가능성처럼 좋은 거를 얘기할 때는 다양한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인식이 되고 공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좋은 거에 합의를 만들어가는 이런 좀 시도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상품이라는 걸 기획하고 있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제품 상품이 살아남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럼 사회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소비자 선택 네. 방향으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힘이 그만큼 크다. 이거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는 잘 느끼기가 네. 쉽지 않죠,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성비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네. 가성비가 이게 대세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 네. 그러다 보니 네. 이걸 팔려고 하는 조직도 팔아먹어서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조직도 가성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재료 값을 좀 낮추면서 네. 효율성을 그쵸. 높이고 네. 디자인 예쁘게 갖고 뭐 어떻게 그쵸. 많이 남겨먹고 네. 이런 식의 것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들의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그걸 인식해서 내 힘을 가치로 바꾸면 네. 기업들이 잘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죠. 이 소비자의 그 의식이 바뀌려면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우리 뭐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네. 그런 것 교육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교육의 힘이야말로 네. 소비자를 떠나서 네. 개개인의 어떤 역량, 네. 사회 속에서의 가치 그렇죠.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정말 유일한 장치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부속물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인식이 되어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기업 시민 교육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 시민 교육. 네. 네. 나는 있는 그 자체로 네. 나 존재 자체가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야. 네. 시민이야.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가치 있게 행동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의무를 다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경기도 같은 데랑 이제 협업해가지고 네. 학생들 윤리 교육, 네. 이 시민 교육 이런 거 하는 프로젝트를 네. 한번 시도했었는데요. 첫날 교육하고 와가지고 네, 네. 전화가 빗발쳤어요. 왜요, 왜? 쓸데없는 거 한다고 학부모들. 네. 그런 실정이더라고. 근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이. 나의 도덕적 가치가 명확하게 서고 이 사회 속에서 뭐가 잘못됐고 잘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네. 지속 가능성은 되게 요원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누군가의 리드에 따라가거나 그쵸. 아니면 불만만 제기하다 끝나는 그쵸, 경우가 많을 그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 기준들을 만들어주고 네. 독립된 존재로서 책임 있게 네. 사회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네. 앞으로 시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값싼 제품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우리 CSR, 뭐 ESG 업계에서는 네. 이 값싼 제품에는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을 네. 하곤 하거든요. 네. 근데 값을 싸게 뭔가를 만들려면 네. 뭔가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뭔가 줄여야죠. 뭔가를 줄이는데 내가 줄이고 싶진 않겠죠. 네. 남의 그쵸. 거를 뭔가 줄이고 그쵸. 싶겠죠. 네. 그쵸. 그러면 그 남의 거, 남들이 네. 뭔가를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이 많잖아요. 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 중에 하나인 라나플라자라는 데가 몇 년 전에 완전 폭삭 주저앉아서 1,0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죽었어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네. 패스트 패션에 연계된 옷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동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값을 싸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비싼 제품보다 네. 작업장 환경, 네. 안전, 네. 무슨 뭐 인권, 네. 뭐 환경에 대한 이슈, 네. 좋은 소재 이런 부분에 소홀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값을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 그렇죠. 예. 그래서 싸게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갖고 빠른 시간에 확 세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계속 봐야 하고 네.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기존에 엄청 많았어요. 싼 제품. 그래서 뭐 되게 싼 제품들 막 찍어내는 것들 보면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네. 화학 뭐 물질 같은 것들의 네. 안전 장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내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되게 싸고 그러면 완전 장구를 제공해 주지도 않으면서 위험한 곳에서 뭔가 네. 일을 해야 된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싼 제품들 이런 부분들 가격이 뭐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적정선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최근에 몇몇 그 기업들이 네.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네. 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옷을 만들 때 이 네.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들었고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네. 이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럼 사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네. 아 저래서 저 가격이 저렇게 매겨졌구나 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불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숨기면 네. 모르잖아요. 그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칵테일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껍질 깐 네. 새우들. 이런 것들 되게 싸게 막 많이 파는데 네. 그 누군가는 그걸 까야 되잖아요. 네, 까야죠. 그걸 누가 그렇게 깠느냐. 네. 알아보니까 네. 이 인신매매 같은 네. 거를 통해서 잡혀온 네. 어린애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필리핀 어느 쪽에 어떤 네. 그런 가공공장, 어류 가공공장 이런 데서 네. 갇혀가지고 하루에 열몇 시간씩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그걸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면에 그 가격의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이 칵테일 새우의 이슈를 파헤친 기자들이 그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슈화돼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슈화를 시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하고 고객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이콧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관심 없이 그냥 난 그냥 편하니까 칵테일 새우 먹을래. 이러고 끝나면 뭐 없는 거죠. 그럼. 아 근데 그 칵테일 새우를 말씀하시니까 진짜 못 먹을 것 같아 알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런 부분들을 못 먹었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알면은 선택 안 할 것 같은데 또 모르는 부분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도 저는 빼달라고 막 얘기해요. 아 진짜. 그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사실. 저는 이제 그 뭐 축산업 이런 거는 이제 마트에서 좀 봤으니까 아 이렇게 좀 뭐 동물복지나 지속가능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 느꼈는데 옷도 이게 지속가능한 패션이 있다고. 이거 어떤 옷이야말로 사실 나의 가치를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장치죠. 뭐 예전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어떤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는지도 나타내는 거였고 막 그래서 되게 옷이라는 게 모든 동식물 중에 사람만 유일하게 옷을 입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옷이라는 건 사람에게 정말 의식주에서 제 의가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옷을 구매하고 사야 돼요. 최근에 제가 본 뉴스를 보면 1년에 옷이 소비되지 않고 버려져, 그러니까 생산된 게 소비가 안 되고 남은 거야. 재고가. 그거를 땅에 묻거든요. 막. 요즘엔 기후변화 때문에 태울 수가 없으니까 땅이 묻어 랜드필이라고 그 양을 쫙 늘리잖아요. 그러면 지구로부터 달까지 가는 그만큼의 양이래요. 8개월 만에 그만큼의 양이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쵸. 그냥 쓸데없이 만들어갖고 버리는 거예요. 명품 같은 것들 보잖아요. 한때 버버리가 굉장히 크게 욕을 먹은 이유가 가격을 안 낮추려고 아울렛 같은데 안 푸는 거예요. 그냥 태워버려요. 옷이 남았는데 그런 이슈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뭘 입느냐 이게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미닝 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미닝 즉 의미 아웃 커밍 아웃 나타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이제 조합해서 미닝 아웃.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옷을 통해 내가 뭘 쓰는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예를 들면 이 자켓 이건 라르디니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의 옷인데 요 꽃 모양 요거로 되게 유명해요. 이 라르디니는 직원들의 행복이 최우선인 회사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딱 되잖아요. 여기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이 나오면서 모든 기계에 대한 셧다운돼요. 그 가서 내가 잔업을 하고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구내식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다 자기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진짜 요리를 해서 편하게 먹어요. 점심시간이 2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행복과 안전, 복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직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면 좋은 품질의 옷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옷에 담긴다.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사서 여지껏 계속 입고 있고 계속 애정이 가요. 그런 스토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엔 많아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게 ESG 뭐 지속가능성 이런 거에가 상당히 환경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환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고 환경 오염시키지 않는 철비를 만들고 환경 법을 지키고 뭐 환경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유출됐으면 그걸 자기 책임지고 이제 복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 어떤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해관계자하고의 어떤 상생, 직원의 복지 이런 부분들 즉 사회적 이슈하고 연결성을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미닝아웃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게 지난 92 아카데미 시상식 때
그때 이제 시상을 하러 나온 네. 사람들, 네. 그다음에 수상을 한 네.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네. 옷을 입고 나와서 되게 큰 화제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작품상을 이제 시상하러 나온 제인 폰다 같은 경우는 네.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네. 근데 그 드레스가 보통 관행은 그런 시상식 때마다 네. 옷을 맞추잖아요. 드레스 네, 그쵸, 그쵸. 비싼 네, 그쵸. 명품 이런 거. 네. 근데 제인 폰다는 몇 년 전에 자기는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때 마지막으로 산 드레스가 그 옷인 거예요. 아. 그래서 깐느 영화제에도 입고 왔던 걸 그대로 또 입고 나와. 근데 그 사람 특히 눈에 띄었던 게 네. 빨간색 코트를 네. 손에 걸고 시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왜 빨간색 코트를 손에 걸고 했느냐 네. 봤더니 네. 그 빨간색 코트가 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현해요. 아, 미닝아웃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완전히 그렇게 그리고 조커라는 네. 영화로 네. 나무주연상을 네. 받은 그 배우가 네. 이제 턱시도를 똑같이 계속 입는 거예요. 매 시즌마다 똑같은 옷을 계속. 그 브랜드가 이제 스텔라 맥카튼이라고 네. 지속가능성을 컨셉으로 하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브랜드. 그렇죠. 근데 그 턱시도를 입고 나무주연상을 시상한 다음에 네. 여자친구인 루니 라마하고 네.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끝나면 대형 파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걸어서 네. 그 시상식 주변에 있는 네. 버거집에 가요. 네. 버거를 먹으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버거를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버거집이 뭐냐? 네. 비건 버거집이에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 개념 있는 사람들이다. 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이 탁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인기가 최고를 달리는 네. 티모시 살라메, 뭐 듄이라는 영화로 이제 주인공. 네. 그 친구도 시상식 때 이제 버려진 바다 그물, 네. 그거를 다시 재활용해서 섬유를 만든 친환경 소재로 된 옷을 입고 나와서 네. 또 화제가 됐었죠. 이런 것처럼 네. 내가 어떤 가치가 담긴 옷을 입느냐 네. 이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죠. 제가 입은 이 셔츠가 이제 브루넬로 쿠치넬리라고 네. 하는 브랜드인데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의류 회사 중에 하나예요. 네. 되게 비싼 옷이에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이 창업자가 네. 아버지를 보면서 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소장농으로 일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소장농의 주인이 아버지한테 막 학대를 하고 오줌마를 하고 막 엄청 괴롭히고 막 그래갖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면 항상 밤에 혼자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나중에 기업을 만들면 네. 정말 인간이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같이 네. 일할 수 있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거고 솔로메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버려진 마을처럼 된 데를 네. 사가 거기를 해서 네. 회사를 거기로 다 옮기고 사람들을 다 양성해서 네. 장인을 만들어. 그래서 옷을 다 수작으로 만들어서 하고 캐시미어가 되게 유명해요. 네. 근데 캐시미어를 만든 이유가 네. 이 사람이 사람들이 옷을 입는 패턴을 관찰했더니 네. 다른 옷들은 쉽게 버리는데 캐시미어는 절대 안 버려요. 네. 그래서 아 캐시미어를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면 좋겠다. 네. 그래서 캐시미어를 시작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휴머니즘을 네. 옷의 브랜드와 옷에 계속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이런 브랜드가 이제 이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브랜드. 이런 것들처럼 정말 재미있고 가치 있는 브랜드들의 스토리와 노력들이 네. 있어요. 이왕 내가 옷을 입을 거 네.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내가 돼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삶은 그렇게 네.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갖고 싼 거 그냥 다 이거 그거 좀 모아가지고 네. 좀 가치 있는 거 한번 사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속가능한 패션에서 좀 큰 영향을 일으켰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이제 환경적 측면에서는 네. 의류 산업이 전 세계에 미치는 환경적 이슈 임팩트가 전 세계 환경 문제의 20% 이상을 차지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청바지 같은 거는 네. 물을 엄청 많이 네. 쓰고 뭐 염색할 때 막 네. 쓰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울로 된 옷을 입거나 하는데 네. 안 빨아도 되는 거 이런 거. 네.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네.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